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권자연이고요. 엠펜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참 상승 랠리가 이렇게 또 짧을 수 있나요? 네. 이번에는 또 소비자 신뢰지수가 또 하락하면서 투심이 또 차갑게 얼어붙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 시장 견덕이 조금 너무 심하다 막 이런 생각도 네. 좀 들고요. 아니 지난주에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을 좀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이렇게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동호 매니저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고 네, 명언을 또 네, 남겨주셨잖아요. 이런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오. 우리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최민식 배우가 했던 이 유명한 대사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경기 침체에 두렵거든요. 대한 공포, 네. 긴축에 대한 공포 얼마나 좀 두려워요. 시장이 이제 빠지기만 하면 막 4, 5% 급락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이 앞서는 시장인데 네.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용기로 조금 바꾸셔서 시장이 이제 올 때까지 왔다. 거의 뭐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다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좀 휩쓸리지 마시고 이 패닉셀에 동참하지만 않는다면 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민한 김프로와 함께 두려움을 한번 용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코스부터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렵잖아요. 네. 코스 상황은 파4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총 상위주들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네. 오늘 장이 출발하기도 전에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악재가 좀 나왔어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미국의 이제 신규 공장,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짓는 신규 공장을 좀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1조 7천억 정도 규모거든요. 이제 캐파로 따지면은 이제 11기가와트시 정도니까 사실 이제 다른 뭐 GM과의 합작 공장 설립하는 거에 비하면 뭐 설비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예정됐던 설비 투자가 좀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만 빠진 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뭐 LNF 같은 이런 양극재 종목들과 뭐 음극재, 전해질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동반해서 같이 급락세가 좀 나타났거든요. 특히 오전장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요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가 이제 하락폭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낙폭이 조금 크게 연출이 좀 됐고 어제부터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 비차익 거래가 이제 지금 많이 좀 출회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수가 아주 강하게 단기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 파동이 조금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기계적인 이런 매도세, 소위 말해서 이제 바스켓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제도 오후 2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좀 줄이면서 지수를 그대로 좀 살려놓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오늘도 어제와 이제 비슷한 그런 흐름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7월 달이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될 거고, 내일 모레가 되면 이제 PC 가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거거든요. 이런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FMC 자이언트 스텝 추가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소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이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주 지지난주에 아주 심각한 악재 최악의 상황을 반영시키는 악재는 충분히 이제 가격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틀 전에 6월 27일 날 하루 만에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8천억이 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뭐 반대매매라든지 어떤 개인들의 신용 물량에 대한 매도 압박이 거꾸로 보면 이제 많이 사라진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난주나 지지난주 같은 그런 패닉셀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지수 저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나가시면서 냉정하게 시장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기 둔화 악재들은 충분히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파4홀로 진단을 해주셨지만 저희와 함께 오후장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프로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종목 리뷰 홀인데요. 네. 자, 첫 번째로 리뷰해 볼 종목은 가장 먼저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해 주신 우진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오, 역시나 이글입니다. 네. 요즘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핫한데 매니저님 정말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18% 수익률을 챙겨왔습니다. 한 3거래일 만에 지금 18% 정도 네.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 주에는 이 원전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정치 외교적인 일정, 나토 정상회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초청이 돼가지고 지금 원전 세일즈 외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체코라든지 폴란드 이런 나라들과의 원전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살아 있고 여전히 이제 EU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역시 이제 나토 회의에서도 어떻게 이제 에너지 자립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좀 폭넓게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어제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했죠. 네. OCI가 뭐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슈팅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CS윈드 같은 이런 풍력 관련된 종목들 태웅, CS윈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주식은 우리가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만약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면 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 지금 워낙 테마가 없고 오히려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좀 몰릴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좀 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일까지는 추가적인 시세를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재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벤트 드리븐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사실 이제 좀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너무 높게 올라온 종목들 여러분들이 뒤늦게 좀 추격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코멘트를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담 이후로는 뭐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상신 EDP입니다. 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사실 뭐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뭐 10% 수익을 냈긴 했는데 오늘 LG의 에너지 솔루션발 악재가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야, 앞으로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어제도 이제 상신 EDP를 리뷰를 해드리면서 네. 종가 관리가 어저께 오후에 너무 잘 되길래 오늘 아 이거 제대로 한번 18,000원 뚫고 급등을 한번 하겠구나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쉽게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악재가 터졌어요. 분명히 악재는 악재죠. 왜냐하면 미래의 설비 투자를 얼마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터리 셀 기업들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기업들도 분명히 악재는 맞아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면적으로 뭐 공장을 아예 안 짓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고려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경영 상황이 워낙 좀 어렵잖아요. 인플레이션에다가 또 앞으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치솟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미국에 이제 1조 7천억을 들여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자적으로 짓겠다라고 한 공장이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주로 생산하는 공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원통형 배터리는 경쟁력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삼성 SDI가 월등히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 아니라 삼성 SDI 향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반사 수혜를 입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오히려 낙수 효과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주가가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자연스러운 좀 눌림목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신 EDP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지금 조금 수익이 나고 있기는 하지만 18,5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신 EDP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동을 해 보았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홀인데요. 자, 오늘도 많은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KG ETS를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22,055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비중은 40% 정도로 굉장히 또 많이 들고 계세요.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 종목은 더블 보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더블 보기입니다. 매도 서두르세요. 네, 쌍용차의 주인이 KG가 됐는데도 그렇죠. 그래도 재료 소멸일까요? 이게 우리가 항상 네. 이런 이제 테마가 부각이 될 때 특히나 이제 쌍용차 테마가 워낙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KG 그룹이 쌍용차 그룹 이제 인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와버리잖아요. 네. 이게 이제 1조 원 이상 이제 배팅을 한 거라서 뭐 승자의 저주 얘기도 나오고 네. 이런
이런저런 내용적인 걸 다 떠나서라도 보통 이제 주식시장이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재료가 이제 딱 이렇게 공개가 돼버리고 나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좀 들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높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손절 타이밍 내지는 익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기술적인 반응이 좀 들어온다면 2만 원 정도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하시고 매도하고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콜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도 우리 김프로님이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로 농우바이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원전 포함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시장이 이제 또 순환매 사이클이 이제 조금 만들어진다면, 다음은 아무래도 이제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에너지 관련주들이 한번 올랐으니까 이제 다음은 곡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농우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990년도에 이제 설립돼서 이 농우바이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종자를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 연구하는 기업이거든요. 매출의 한 75% 정도가 이 수박, 고추, 무, 배추, 뭐 이런 종자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75%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원예라든지 상토 사업, 흙이거든요. 흙. 이 상토 사업 쪽에서 25%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아주 친숙한 사진일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밥상에서 정말 좀 자주 보는 식재료들, 그 식재료들에 대한 이제 주요 종자들을 주로 이제 농우바이오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름 과일, 수박도 있고 양파도 있고 뭐 호박, 고추 뭐 많은 이제 작물들을 지금 종자를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이제 종자 재배하는 게 그냥 농업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진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까지 다 접목이 좀 되고 있거든요. 정말 수많은 종자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자가 작황이 좋을지 그리고 저기 이제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어떤 종자가 이제 작황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종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만 이제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이제 수출에 대한 것도 이제 고민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유전자 사업이라든지 DNA 칩 사업을 통해서 가장 좀 적합한 유전자 그리고 가장 적합한 종자들을 이제 재배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미국, 인도 쪽에도 종자 연구를 위한 자회사를 무려 8개나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농우바이오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기능성 작물 재배와 유전체 사업에 대한 강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2014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농협지주의 피인수가 돼가지고 농협금융그룹의 이제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좀 탄탄하고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잠깐 실적에 대한 이제 그래프가 나갔었는데 1분기 때 영업이익이 60억, 어닝 서프라이즈,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이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가파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사실상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이제 터지고 나서 종자, 농작물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정말 많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실제 전쟁이 아니더라도 지금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 작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자라든지 그리고 농기계 네. 뭐 이렇게 이제 농업 생산량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이제 수단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무려 400여 종이 넘는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농우바이오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500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목표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농우
바이오였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7월 네. 1일에 매일경제TV 개국 10주년을 맞이해서 네. 개국의 핫 아이콘 김용명 씨가 출연을 네.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매니저님? 지금 이번 주 금요일 12시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상반기 내내 정말 좀 시장이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딱 7월 1일 날 우리 PD님이 정말 날짜도 기가 막히게 네, 잡으셨잖아요. 딱 하반기의 시작이네요. 그렇죠. 네. 하반기에 딱 시작을 이제 우리 김용명 개그의 핫 아이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인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시간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12시 많이들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